정말 너무 많이 넣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. 시래기 밑간이라고 하셨지만 뭔가 비법이 숨어있네요. 저 시래기 밑간하고 저 밑간 자체 저 양념을 다 같이 조림할 때 그냥 투입을 하는 거 아닐까요? 그치, 저게 그냥 조림 양념이 되는 건가? 그렇죠. 아, 그럼 따로 양념 더 안 해도 된다 이건가? 복잡하지 않게. 지금 양념이 너무 많아. 자, 이제 양념장 이렇게 됐죠? 네. 자, 그러면 이렇게 전골냄비 같은 데 조리시잖아요. 네, 네, 깔아요. 그냥 넣어주세요. 아, 밑에다가 먼저 깔아요? 예.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네. 이 양념을 네. 끼얹어줘. 어떻게? 끼얹어줘, 끼얹어줘. 다? 자, 끼얹어줘. 어떻게? 끼얹어줘, 끼얹어줘. 자, 다 보세요. 뭐 어떻게 하는 거지? 어? 해놓고 끼었네. 남겨놓을 것 같아. 그냥 끼었네. 시래기 양념치고 좀 많았어요, 입자. 그러니까 한 뭐 약간 뭐 한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시고요. 이걸 여기서 묻혀주세요. 여기에 양념이 쏙 배야 나중에 돼요. 맛이 겉돌지 않아요. 그래서 충분히 주물러 주신 다음에 자, 양념 됐죠? 네. 네,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부재료를 넣을 거예요. 부재료요? 너무 잘 어울리는 재료인데 한번 지민 씨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맞춰보세요. 보통 시래기는 감자탕 안에 들어가잖아요. 감자? 그래. 맞아요. 자. 너무 쉽게 맞춘, 너무 식상한 거 준비해. 너무 식상한 거 준비해 보세요. 난 다른 건 줄 알았어. 감자예요. 감자 두 개를 이렇게 준비했어요. 네. 근데 얘를 좀 도톰하게. 네. 자, 이 정도 도톰해야 돼요. 한 2cm 두께는 이렇게 돼줘야 얘가 부서지지 않고요. 나중에 얘를 하나씩 딱딱 떠서 밥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. 도톰하게 썰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세요. 네. 감자를 넣으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나고요. 그 약간 여기서 이제 전분기가 나오면서 시래기도 부드럽고 그다음에 고등어까지 부드럽고요.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그 전분이 그 고등어의 비린맛까지 어느 정도 잡아주고. 진짜 완벽하게 잡으신다. 그 감자의 전분기를 이용하는구나. 근데 임짱 감자가 딱딱하니까 원래 제일 밑에 깔아주고 네. 그 위에 시래기를 얹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? 순서가? 이건 상관없어요.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거는 상관없어요. 어디다 넣는지 뭐 상관있어요. 아니 원래 밑자 깔아주잖아요. 좀 느낌이.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탈까봐. 감자가 눌러붙을 경우도 있고. 탈까봐 그러는데. 외로운 싸움인데? 반대로 탈 수도 있고. 그러니까 무는 깔아줘도 되는데 감자는 좀 타잖아요. 알았어. 감자의 그 전분기 있는 단맛이 네. 시래기의 약간 질긴 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 맞는데요. 무는 왜 안 넣냐. 네. 가을 무가 굉장히 단데 일 있잖아요. 네. 물을 넣게 되면 국물이 많이 생기면서 시원은 하지만 깊은 맛이 없어요. 그래서 무 대신에 감자를 넣는 거고요. 저는 한 가지 더 첨가를 하자면 말린 표고버섯을 살짝 불려서 네. 채 썰어서 같이 넣고 싶어요. 그러면 훨씬 더 감칠맛이 있을 것 같아요.